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총선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이 공천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덮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는 도태우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고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힘당은 난교 발언 논란을 빚었던 장해찬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자 후보의 태도를 고려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일단은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힘들 듯합니다. 장해찬 또 터졌습니다. 오늘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해찬은 지난 과거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기독교 단체의 후원 링크를 첨부하며 후원을 독려하는 과정에 조금 더 당당하게 헛군을 쓰기 위하여 추가 후원을 결심했다. 동기가 참 불순하다. 유흥과 여행과 온갖 잡기에 거리낌 없이 낭비하기 위해서니까 라고 말하더니 남자들은 룸사롱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몇 명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이냐. 여자들은 백 좀 작작 사시고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룸 갈 돈이 있으면 백 살 돈이 있으면 후원 같은 걸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 비유를 해도 꼭 지 수준에 맞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장해찬은 어려운 아동을 후원을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었다라며 정치나 방송하기 전 25살 때 주변 사람 몇 명만 보는 개인 소셜미디어 공간이라서 걸러지지 않은 표현이 사용이 됐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뭐 한두 번이래야 죄송한 일이 되는 것이지 장해찬의 막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윤석열이 장해찬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의 발언과 장해찬의 발언을 비교를 해보면 수준이 비슷해 보이는데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직접 챙기는 것인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현재 국힘당 내 분위기도 장해찬 스스로 사퇴라 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JTBC가 또 다른 막말을 단독 보도로 내보냈다라는 것은 장해찬 보내버리겠다는 뭐 그런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해찬 사퇴하지 말고 계속 버텨줘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장해찬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가 되고 전략공천 후보를 새롭게 선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로는 한민수 대변인과 조상호 변호사가 당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강북을이 전략지역으로 의결이 된다면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는데 시간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나 이 전략공천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마도 한민수 대변인이 가장 유력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취소가 되자 이번에는 전해철을 꺾고 본선에 오른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을 또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양문석 후보가 과거 환경운동에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의원 시절엔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한다던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도 새만금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말을 바꿔 한국의 갯벌을 훼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또한 부안의 핵폐기장 설립 반대운동을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환경의 구조적인 측면은 작사를 내놓고 환경운동을 쓰레기 치우는 일로 등치시켜 낙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우함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또한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환경운동 한답시고 마을 청소하러 다니는 노무현 씨에 대해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다.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한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양반이 그런 지지 세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복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2000년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양문석 후보는 그 당시 그렇게 쓴 건 사실이다. 그러나 분리를 못했던 게 티코만한 죄와 그랜저만한 죄가 있으면 티코만한 죄를 그랜저만큼 비판했던 철부지실이 있었다라고 해명하면서 강하게 글을 썼고 예의 없이 글을 썼다. 이 내용을 우리 노무현재단 식구들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다. 그래서 노무현재단 식구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걸 또 데일리안과 일부 기레기들이 막말 논란이라면서 양문석 후보를 흔들고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울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한 기자가 양문석 후보의 발언 논란을 질문하자 이재명 대표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인사하고 내려갔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소리죠. 지금 기레기들이 총출동을 해서 심판론으로 기울어진 총선판을 흔들기 위해 선수로 뛰고 있다는 것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고 우리 민주시민들도 다 아십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흔들어서 재미를 본 조중동과 그 일당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흔들려는 계략인데 저들의 이간질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말 수준을 넘어 대놓고 MBC를 협박한 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황상무의 발언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죠. 황상무는 기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늘 MBC 기자회견 성명을 내고 내 귀를 의심했다. 이 말이 언론사 그 중에서도 특히 MBC에 협박으로 들릴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냐. 농담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냐. 황 수석의 발언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대통령식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언론인 테러를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언론관이 경악스럽다. 황상무는 잘 들어라. 즉각 사과하고 즉각 사퇴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입틀막은 기본인 정권인데 이제는 칼빵까지 거론하며 특정 언론사를 협박하는 이 정권의 수준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경선에서 이정원 후보에게 패한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전혜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초유의 사천을 완성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을 취소해라 라고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탈당해서 나간 사람이 왜 남의 당에 이래라 철해라 오지랖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3선씩이나 했으면 오히려 본인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좀 반성을 하고 고개를 숙일 만도 한데 역시 돼서는 안 될 그런 그릇이었던 겁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비판하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천 갈등 프레임을 씌워 기울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려보려 했으나 결과를 보니 이렇게 멋진 혁신 공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왜 본인만 모를까요? 남의 당 걱정일랑은 접어두시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